Sorry, it's DJ. L방입니다, L방. 전을 만들었으니까 막걸리 한잔 해야 되겠죠? 색깔 보소. 이 색깔이 뭐 오줌 같노? 자, 여러분, 예. 뭐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
이렇게 술안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계란전입니다. 계란전. 예. 뭐 집에 먹다가 남은 밥이거나 뭐또 가진 야채 같이 번복해서 이렇게 구우면 그냥 계란전이 됩니다. 계란으로 할수 있는 요리가 엄청나게 많아요.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자, 우리 짜가리님들, 짠! 여기 좀탄 것도 있습니다. 약간 그렇게 많이는 안 탔는데 처음에 불 조절을 좀 실패해 가지고. 짜가님들, 한입 하이소. 맛있다. 이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, 아, 내가 만들어서도 맛있습니다. 아, 맛있네요. 여기다가 밥을 넣었기 때문에 뭐 간단한 한끼 식사도 가능합니다. 술안주로도 좋고요.